자, 파일의 새 파일 가시고요. 파트 확인. 우선 1번 부품을 설계를 할게요. 자, 윗면이죠? 윗면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요. 윗면 스케치.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 명령어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점을 찍고 사각형 하나 그려줍니다. 그래서 가로는 120이에요. 세로는 한80 정도 해서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릴 거예요, 원. 원을 총 3개를 그려볼게요. 하나, 가운데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원 3개 그립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 중심선 왔다 추가로 그릴게요. 이렇게 중심선 그려주시고. 이렇게까지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 원의 중심점을 흔들어 보세요. 이거 지금 흔들리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치를 안 시켜놔서 가운데 건 아마 안 흔들 텐데, 이 원의 중심점과 이 수평선을 찍어서 일치시켜 주시고요. 같은 라인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이 간격을 30 정도 띄워 주시고, 30에 30, 30 너무 크다. 25, 25 정도 띄워 주시고, 양쪽 기준은 25, 25입니다. 그리고 원 크기를 줄 건데, 원 크기, 첫 번째 크기는 10파이, 두 번째 파이는 15파이, 세 번째 파이는 20파이로 해주세요. 그래서 다 만드셨으면은 스케치 종료 하시고, 그 다음에 돌출, 50mm만큼 튀어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육면체를 만들면요, 이제 어디가 윗부분인지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표시해주는 방법은 못다하기를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글자를 새겨주면 되는데, 우리 글자 좀 새겨봅시다. 자, 글자를 어떻게 새길 거냐면요, 윗면 있죠? 이거 상판때기, 상판에다가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라고 문자 아이콘 명령어 보이시죠? A 눌러서 누르셔가지고 여기에다가 한 포인트 찍으세요. 오른쪽 하단에 찍고, 그 다음에 글자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상판이나 적을게요. 상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 주셔야겠죠? 거리는 요 간격 거리 한 10mm, 그 다음에 여기 거리는 한 30mm 정도. 이 정도 위치에다가 상판이랑 글자 좀 집어넣을게요. 네,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돌출 컷한 다음에 0.3mm만큼 깎아냅니다. 최대한 얇게 따세요. 얇게 따야 이뻐요. 0.3도 두꺼운데? 0.1로 한번 줄여볼래요? 0.1 정도. 최대한 얇게 따세요. 여기다 색깔만 입혀주면 되거든. 자, 다 하셨으면 이제 못다기 좀 주세요. 못다기는 요 바깥쪽은 C2로 못다기 해주시고요. 요이 부분 다 못다기 C2. 먼저 원쪽은 C1 줄 거예요. 그러니까 원쪽은 C2 주시면 안 돼. 육면체는 C2로 못다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 구멍들은 C1로 주세요. 이 안쪽 구멍 내경 면을 찍어주시면 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C2와 C1로 해서 여기 마무리 작업하시면 되겠어요.
다 됐으면은 파티에 가셔가지고 색깔 입혀주시고, 색깔은 첫 번째 아이콘, 요, 핑크색 모드죠? 약간 핑크, 여린 핑크, 요걸로 색깔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컷 도출이라고 써있는 거, 상판 있죠, 상판. 거기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또 표현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컷 도출이라 써있는 거 있을 거예요. 걔를 선택하셔가지고 색깔 입혀주시는데, 얘는 이제 시커먼 검정을 입혀주시면 돼요. 여기 색깔이 들어가죠. 자, 컷 도출에, 컷 도출 첫 번째, 요로 가셔가지고 색깔 입혀주시면 돼요. 검정으로. 요렇게 해서 1차 상판, 그니까 1번 물품을, 그니까 1번 부품을 완성시킵니다. 다들 저장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장하실 때는요,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날짜 순으로 만들든지, 뭐 어떤 식으로 만들든지 하나씩 만들어가면 폴더에다 저장하세요. 오늘 날짜로 저장할게요. 그래서 1번으로 저장합니다. 이제 폴더를 하나 생성시킨 다음에 거기다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얘는 이제 꺼도 돼요. 1번 부분 끄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부품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파트로 해서 불러옵니다. 자, 정면이든 윗면이든 상관없어요. 얘를 뭐 회전 기능을 써든 뭐 돌출 기능을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얘도 작업평면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되, 우선 저는 정면에다 원그릿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돌출로 할 겁니다. 돌출. 그 돌출로 할 경우에는 윗면 잡아야겠죠. 윗면 스케치. 그 다음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이 원은 당연히 10파이가 되겠죠. 18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돌출합니다. 돌출 높이는 30 정도 하시면 됩니다. 30. 그리고 못따게 해줘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못따기는 1mm씩 위아래를 1mm씩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차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은 색깔 입혀주시고, 색깔 다른 거 색깔로 하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저장합니다. 저장. 얘는 이제 2번 부품이 되는 거, 2번 저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끝나셨으면은 이제 다시 이거 닫아주시고, 파일에 새 파일, 파트 확인 눌러주셔가지고, 다 이번에 정면에 잡으세요. 정면. 아까 윗면 잡았죠? 이번에 정면 스케치. 자, 정면 스케치 잡았다는 뜻은 회전을 쓰겠다는 거고요. 우선 중심선을 그려주세요. 중심선은 한 50 정도에서 그려주시고, 50. 그 다음 반치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디귿자 형상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우회 치수는 얼마냐면요, 이게 15니까 25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 치수는 10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가는 깊이, 요 들어가는 깊이는 한 25 정도 하겠습니다. 25. 아, 25? 볼품이 없네. 30 정도 할게. 30. 그래서 20, 그러니까 파이 25에, 그 다음에 파이 15, 그 다음에 길이는 30에 50으로 조절해 주시고요. 다 됐으면은 못따기 해주세요. C1. 못따기는 여기 1차. 어이구, 잠깐만, 깜짝이야. 다시 해야겠네. 숫자. 1차 못따게 해주시고, 여기도 못따게 해주시겠네. 두 군데. 위아래 두 군데 못따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확인. 다 하셨어요. 회전 보스 하세요. 회전 보스. 그러면 2번까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얘도 마찬가지 색깔이 비슷해요?